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추석 대목은 기대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. 경상북도가 민생경제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.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안동 도심의 안경점입니다.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나면서 매출이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. 또 손님이 확 줄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지금 힘든 상태고요. 직원들도 지금 많이 줄인 상태고 그냥 거의 혼자 하다시피. 소비가 부진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 초기 수준으로 또다시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. 한국신용데이터가 한 주 단위로 집계하는 지역별 카드 매출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경북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주 연속 20%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.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특화된 상품을 일정한 거리에 두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,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, 이래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 경상북도가 추석 민생경제대책회의를 갖고 8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중소기업 추석자금 1000억 원 지원, 근로자 임금보호, 지역 농특산물과 제품 판매를 위한 경북 세일 페스타, 지역사랑 상품권 1500억 원 발행 등입니다.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경북형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수당을 지역 화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북 행복페이를 만들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추석 명절은 명절 같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도록. 경상북도는 기존의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 TF를 경제지원 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4차 추경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